신규 약이나 아니면 신규 제품들이 제대로 자기의 위상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단지 제품력만 뛰어난다면, 단지 회사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는 회사라면은 어디든지 날아올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보호자들도 혜택을 얻게 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동물병원 B2B 협력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원펫의 최규선입니다. 저희 회사는 동물병원하고 협업을 하고 싶은 뭐 제조사 아니면 뭐 제약사, 그 밖에 헬스케어, 펫 헬스케어 기업들한테 동물병원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협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동물병원하고 협업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영업조직으로만 해도 인건비에서 한 3억 이상, 연 3억 이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 제조사나 아니면 대형 제약사들만 동물병원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이용하게 되면 제품력이 충분하시던가 아니면은 능력이 있는 제약사분들은 동물병원하고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함께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제조사나 제약사들은 갖추기 힘든 거였고, 이걸 저희가 통합해서 같이 함께 나갈 수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과라고 하자면 B2B 비즈니스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공회의에서 여기에서 처음에 뭔가를 할 때는 그때는 되게 나이브했어요. 지금은 그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져서, 뭐 물론 뭐 지금 완전히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가계약까지 합친 걸 하면은 지금 업체당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 동물병원도 20군데 이상이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랑 지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다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제품력이 충분히 있거나 아니면 제약에서 능력이 뛰어나도 제대로 동물병원하고 협업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규 약이나 아니면 신규 제품들이 제대로 자기의 위상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를 통해서 단지 제품력만 뛰어난다면, 단지 회사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는 회사라면은 어디든지 날아올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보호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얻게 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펫 최규선 대표입니다. 오늘 성과 발표회다 보니까 저는 저희 성과로 보자면, 보신 분이 있는데 몇 분 계신데 저열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개선되고 실제로 그 비즈니스 모델에 합류하게 되신 제휴사들, 그분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해결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펫 헬스케어에서 동물병원은 갑 중에 갑입니다. 동물병원은 매대 중에 매대고, 동물병원에서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등을 항상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동물병원에서 보호자 한 명은 큰 병원의 경우에는 1년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지불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는 제품을 추천할 수도 없고, 처음 나오는 실험들을 추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의 지금 동물병원 방식보다 아니면 동물병원한테 줄 수 있는 이득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간다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건기식하고 건기제 제조업체들한테 보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가장 지금 문제되는 거는 이 제품이 들어와서 문제되면 어떻게 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온라인에서 화해와 같은 모델로 체험단이나 공동구매를 통해서 유저 50명에서 100명 이상한테 해당 내용에, 아니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만약에 제대로 되었으면 동물병원에서 오프라인 DP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은 무엇을 가져가냐면 DP하는 거에 대해서 커미션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유저들이 올 때 초진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이나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약사가 동물병원에 가서 지금 있는 환자들 중에서 이 임상시험에 참여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인데, 저희는 라벨링된 보호자들 중에서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저희가 초진환자한테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은 그 환자에 대해서 임상시험 진행하고 이제 임상시험 정보를 제약사한테 전달해 드리죠. 즉 저희 모델은 라벨링된 보호자들을 획득하는 모델, 그리고 라벨링된 보호자들을 판매하는 모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용 들으시면 뭐라는 거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체험단 모델, 실제로 체험단 모델은 화장품 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모델인데, 저희는 보호자들이 자신의 질병이나 자신의 건강 이슈에 대해서 라벨링을 하면은 그거와 맞춤으로 된 체험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체험단을 하고 나면은 어떤 분들이
해당 제품, 예를 들어서 설사가 있는 보호자들이 유산균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이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온라인에서 좋은 게 나오면 저는 이제는 오프라인에다가 체험단을 드립니다. 즉 저런 매대를 통해서 동물병원에서 체험단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 동물병원에서는 이제 직접 사용해 보시겠죠. 사용해 보시다가 이 제품 괜찮은데? 라고 하면은 저희가 체험단이 끝난 이후에 이제 원장님한테 연락드린 거죠. 원장님 이거 한번 입점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은 네, 그 엠블럼을 박아서 저희가 드리게 되고, 제품 한 개당 월에 가장 작은 병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저희가 제조사에 때 받게 됩니다. 근데 옆에 지금 좀 짧은 그림이긴 하지만 저런 벽면과 같은 저런 매대가 동물병원 아무리 작아도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한 제품당 5만 원 정도를 불렀을 때 지금 제조사들이 저희한테 컨택해 온 것만 20군데고 그 중에 한 군데는 네, 17개 자기의 제품군을 전부 다 걸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로 인해서 실제로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우리가 드디어 월세를 내고 제조사들한테 무료로 DP를 해줬는데 그거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저희는 오프라인 바이럴 그리고 또 동물병원들을 빠르게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모델 때문에 지금 동물병원에서 제가 매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희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이미 20군데 원장님이 계십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이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이건 다른 뭐 매체건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제조사들이 가져갈 수 있었던 이득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단가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곳에 월 평균 100만 원도 저희는 이거 최소 단가로 담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17개를 다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일시불 1200만 원 정도를 지금 찍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많이 모아서 무엇을 하냐, 임상시험을 꼭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요로결석 정말 많은데 70마리 하는데 4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제인티 파마에서 지금 제다큐어라고 반려동물 네, 그 치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의 주주방에 있는데 아마 2년 3년 내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델이 아주 간단하죠. 제약사들이 동물병원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물병원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벨링된 보호자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 그러면 이게 가져가는 비용이 실제로 지금도 종양 환자 연구 시스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내드리게 되면은 동물병원 입장에서 초진환자를 얻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이득을 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가불관계가 역전됩니다. 사실 이 모델을 통해서 저희는 지금 큰 동물병원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큰 동물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저희한테 이제 투자를 역으로 제안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투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투자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저희는 프리 15억으로 해서 2억에서 한 2.5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지금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제일 큰 병원 두 군데만 2천만 원 이상을 말씀드렸는데 어쩌다가 새 나가서 다른 동물병원 원장님들께서 왜 우리한테 이걸 제안을 주냐 해서 제가 지금 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예정했던 대로 진행하고 뭐 3천만 원 아니면 자기는 안 넣겠다는 곳을 저희가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그러면 12월 내까지 네, 프리 15억에 2억에서 2.5억 정도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는 이걸 통해서 이제 동물병원, 저 이 모델이면 충분히 100개 내년 6월이나 8월 안에 모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